사 진행받을 하세요. 네, 저는 마포의뢰 손혜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본인의 장모 되는 김장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연설문 작성을 일시적으로 도와줬던 오랜 지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우리는 최순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진짜 모르는지, 다 같이 모르기로 말을 마쳤는지 특검에서 밝힐 일이지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최순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 증언 감정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 위증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7년 이하 징역 정도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